안녕하세요. 아름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슈링크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구글에서 슈링크 효과 한번 검색해볼게요. 자, 슈링크 효과. 짜자잔, 짠짠. 와, 뭐 효과 너무 좋은데요? 뭐 전후 사진 왜 이래? 와, 진짜 좋다. 이번에는 슈링크 전후로 한번 슈링크 전후로 검색해볼게요. 대박이네요, 이거. 아,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이런 뭐 안 하면 손해네요, 안 하면 손해. 자, 근데 여기에 겹쳐지는 사진이 있는데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분이 아마도 메이비 X규 아나운서. 자, 여러분, 근데 요즘 장성규 아나운서가 하는 워크맨이라는 유튜브 채널 혹시 아세요? 저는 이 채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장성규 아나운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나? 정말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아닌가 싶고, 드리블만 따지면 진짜 유재석급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채널이 유튜브를 캐리하는 것 같아요. 완전 장성규 아나운서 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성규 아나운서가 예전에 왓썸맨이라는 채널에 나와가지고 슈링크를 맞았던 그런 짤이 막 돌아다녔었어요. 요즘 환자분들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장성규 아나운서가 받은 슈링크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였더라, 왓썸맨에 나왔던 예전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짠! 와, 역시 환자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할 만하네요. 막, 아, 이거 뭐야, 5년이 어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에피소드 중에 도미노 피자의 직업체험 같던 에피소드를 한번 봤어요. 요즘 어떠신지 한번 캡처를 했는데, 자, 봅시다. 오잉? 얼굴이 왜 이러셔? 오잉? 아까 더, 이거 이 사진 아까 10살 어려진, 5살 어려진 이 사진 어디 갔어요? 어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이게 덮쳐지나 맞고 나면은? 물론 뭐 1년이 되긴 했어요. 그 왓썸맨에 나오셨을 때가 1년 전에 하신 거거든요. 체중도 변화가 있었겠죠. 체중이 찌면 아무래도 좀 더 처져 보여요. 근데 저는 이 그런 걸 떠나서 이 사진이 어떤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유튜브에다가 슈링크 후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많지만 효과가 없었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보면 효과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건 같은 현상을 두고 해석을 다르게 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다들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병원마다 한 대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초음파 리프팅 장비를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겠죠.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엄청나진 않아요. 아까 슈링크 전후 사진 구글에서 검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후 사진으로 팍팍팍 느껴질 정도는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초음파 장비들을 제가 그러면 별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러브하고 있어요. 저처럼 얼굴이 크고 살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애정하는 장비입니다. 러브해요. 시간만 되면 저는 자주 받으려고 해요. 겉으로 표도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거는 저희 채널에 달린 댓글인데 이분은 뭐 효과가 팍팍 느껴졌다는데 제가 볼 땐 다음번에 오셔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눈에는 비슷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본인은 되게 그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차가 약간 있는 약간 복불복성 장비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통증 대비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옛날 리프팅 레이저들이 정말 통증이, 아, 진짜 막 다리미로 얼굴을 다리는 것 같이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통증이 많이 줄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변화라고 봐요. 자, 오늘의 결론. 타이프 장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과장된 후기나 광고 이런 전후 사진을 기준으로 하면 결과가 섭섭할 수 있다.